지난 2년간 갑갑한 생활을 해야 했던 아이들도 오늘 해맑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단체 체험학습과 소풍 같은 활동을 이전처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으로 학교 생활도 바뀌게 됩니다. 전면 등교뿐만 아니라 수학여행, 학교 체험 활동 등 모든 학교 교육 활동이 온전하게 재개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목재 체험관, 노란색 버스에서 줄무늬 원복을 입은 아이들이 왁자지껄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체험학습으로 온 5, 6세 반 유치원생들입니다. 오늘부터 실내 인원 제한이 사라지면서 반 친구들과 다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숲에 관한 영상도 보고 나무는 어떤 소리를 내는지 무슨 냄새가 나는지 직접 두드리고 같이 느껴봅니다. 이것도 맡아볼까? 옆에 것도? 코로나19 유행 이후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들. 외부 시설로 체험학습을 나온 게 처음이라 모든 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여기 놀러 오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요. 좋아요? 네. 재밌어요. 그냥요. 유치원 안에서만 지내던 아이들이 걱정됐던 선생님도 모처럼 바깥 활동에 들뜨긴 마찬가지입니다. 유아기의 경우에는 구체물을 직접 만져보고 느끼고 보고 경험하는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서 생생하고 살아있는 지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아이들이 더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체험학습장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단체 예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새로운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그동안 제한됐던 수학여행과 숙박형 현장학습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